같이 아버지 놀고 크신 그 사랑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당장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 세상 죄를 사하셨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늙고 크신 그 사랑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받아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환자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물과 피를 흘리신 사랑 십자가에 죽으셨네 무엇으로 갚으리까 크고 놀라운 은혜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주소서 나를 구원하시소 나와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당장처럼 살아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옵소서 주의 길을 가옵니다 이제 무엇으로 바꾸니까 그저 주신 새생 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주소서 변천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고요의 허물 우리 다 찬양을 하시며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고 부부한 생명의 우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우리를
주님보다 더디게 하셨네. 나의 죄를 씻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게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하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주여 할렐루야 주여 나를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은 공도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 이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대기업에 입사를 하려고 모든 과정을 다 통과했습니다. 한 청년이.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남았는데 신체 검사에도 탈락했습니다. 이 사람은 몸에 어떤 질병이 있었습니다. 다른 조건은 참 좋았습니다. 군 입대를 하는 청년들은 건강하지 못하면 군에 입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어디가 병들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당연히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내 속에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골마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소개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족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42명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시대에서 각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게 귀하게 훌륭하게 서셨던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독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칭을 하시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 그 조상은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계시고 다윗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특별한 어떤 호칭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없는 호칭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 호칭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지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활동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은 구약의 사람인데 신약시대에 와서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 말씀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그러셨습니다. 전 성경에서 어쩌면 다윗같이 이렇게 말씀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탐을 내시는 이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다윗은 실존 인물입니다. 유대 민족 사이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세계 사이에도 기록되어 있는 다윗. 이 사람은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연대는 이 사람은 BC 1040년에 태어났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BC 1025년 이 사람은 거의 나이 15세 때에 사무엘이라는 하나님 종이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지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10년 이 사람은 왕으로 지명되고 난 후에 약 15년이 흐르고 난 나이 30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970년 이 사람은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다가 나이 70세가 되었을 때 그런 파란만장한 이 땅의 모든 생애를 마감을 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지금 유대 민족사를 이야기하는 특별히 저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보면 약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가 별 모양입니다. 이 별 모양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다윗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현재 그 국기가 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0년 세월이 흘러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의 조상인 다윗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존경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예수님 족보에 수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 다윗을 가리켜서 다윗 왕으로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호칭을 쓴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성경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다윗만 왕으로 인정하시는 이 사람은 바로 오늘 소개되는 장 본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다윗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다윗은 참 화려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왕으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고 세상 권력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고 이 사람은 참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만의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의 수많은 역경을 파도를 넘어가듯이 수없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또 넘어갔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 택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회의를 느낀 적이 없습니까?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대개가 상담을 하면 신앙 상담은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물질도 드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은 무응답이었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꼬여만 갑니다. 이럴 때 갈등이 오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교회도 나오고 싶지도 않고 환난은 계속되다 보니까 스스로가 지쳐버립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그대로 조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선 먼저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과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구약에 사무엘상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다윗을 가리켜서 신약에 와서는 후세에 하나님의 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은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지금까지 소개됐던 다윗을 잠깐 살펴보면 다윗은 지명되었고 선택받았고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부터 소개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이 고백하기를 시편 3편 1절에서 2절을 먼저 소개합니다. 시편 3편 1절에 다윗이 스스로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가 별로 유쾌한 노래가 아닙니다. 대단히 가슴 아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이 누굽니까? 사방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방에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사방에서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무더기로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2절에 하는 말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있어, 완전히 이 사람은 천덕구리 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택한 사람 아니야. 다윗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데 성령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환난을 당합니다. 여기서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역시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은 이 사람이 그대로 노골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왜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 나를 멀리하시며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따라서 응답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지 아세요?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받았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택함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환경에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물질이 나를 괴롭힙니다. 질병이 나를 괴롭힙니다. 환경이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살아온 판을 딛고 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자신을 향해서 수많은 대적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왜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않다는 말은 밤낮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갖다가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세요? 내가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고 난 믿었는데 작은 문제 하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환경은 점점 더 꼬이다 보니까 점점 이 사람은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어떤 사람은 세상기로 나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치유되셔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고난당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렇게 선택받았던 사람인데 첫째 그는 부모님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제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인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부부관계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자녀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장 믿었던 신하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친구로부터 또 배신당합니다. 이 사람은 가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들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시편 27편 10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최초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종을 보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 땅 지배하고 있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 잘했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고 교만이 들어왔을 때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지켜보시다가 사무엘 종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사울 왕을 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울 왕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자가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만약에 사울왕이 이 사실을 알면 자신이 왕인데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 자리에 정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다윗의 가족들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제사에 다 그들을 오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제사 자리에 모든 가족들을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 자리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 이새 아들들이 다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이새 아들들 가운데 말재인
다윗을 내가 선택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 가운데에서 내가 택한 자가 있다고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아들들을 다 차례로 지나가게 했을 때에 이 사무엘 눈에는 이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형들만 일곱 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당황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묻는 소리가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아들이 더 없느냐? 그렇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하는 말이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 하는 말이 그 아들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마지막 막내 아들인 여덟 번째 아들 이 다윗을 거기에 끼지 않도록 그 자리에 참석을 안 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따라하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외면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이새의 아버지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지만 유독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아들 축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아예 이 아들은 제외시켰습니다. 만약에 사무엘 종이 묻지 않았다면 아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제에게 이 사람은 또한 버림받습니다. 시편 69편 8절 말씀 보면 나는 내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어머니, 내 모친에게는 내 그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형제에게 객이 되었다면 객이라 말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취급받아요. 형제들조차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나는 외인이 되었다는 말은 외인은 남남입니다. 남남 취급했습니다. 전부 자신의 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주 어렸을 때, 철모를 때, 그때 부모님한테 받았던 상처가 있었다면 아직도 그것이 치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가정도 가졌고 설아의 자녀도 두었는데 아직도 그 상처는 아물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간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몸이었습니다. 이때 형제들이 같은 핏줄을 타고난 형제였지만 그 형제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다윗을 가까이 했다가는 내 형제지만 우리한테 불이익이 올 거야. 가까이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의 편을 들었다가는 우리가 몰살당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 나머지 형제들은 다윗을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이 어떻습니까? 내게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는데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고 점점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무엘상 성경은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장인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이 장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는 전략적으로 자신의 그 무남 동녀인 외동딸 공주인 이 미갈이란 딸과 전략적으로 이 다윗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되는 다윗이 백성들이 볼 때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신의 왕인 자신보다도 사위가 다윗이 더
백성들이 존경을 하고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천천히고 사위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10배나 더 사위를 사람들은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위기감을 느꼈던 이 장인들은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결코 이 다윗은 원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6장 16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평소에 이 다윗의 부인인 미갈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3D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다윗은 양치는 목동 집안에서 태어난 목동 출신입니다. 제일 천한 직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양치는 목동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라는 다윗의 부인은 공주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집안은 왕족 집안이라는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어느 날 이 다윗이 자신의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오는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왕인 자신이 왕의 채통도 다 버려버리고 춤을 추면서 어린아이같이 기뻐서 좋아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미갈이 창문 밖으로 내다보다가 왕이 채통 없이 백성들 앞에서 추태를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춤추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은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겼다고 말합니다. 업신이란 이 말은 좀 더 정확한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철저하게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얕잡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편 다윗을 바라보는 이 미갈 부인의 생각에는 저 천한 목동 출신이 기껏한다는 짓이 저런 짓이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미갈이었습니다. 여기서 부부관계 깨져 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미갈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 앞에서 기뻐 춤추는 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던 이 미갈을 가르쳐서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느니라.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었나요? 열왕기상 8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이 좋아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그것을 갖다가 무시하는 사람들은 미갈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보면 이번에는 자녀에 대해서 환난이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사람은 많은 여러 명의 부인을 두게 됩니다. 이 부인 가운데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도 태어났고 딸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각각 다른 부인의 몸에서 태어난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다윗의 자식들입니다. 배만 다를 뿐입니다. 어머니만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다말이라는 다윗의 딸인 이복남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다말이라는 이 여자 똑같은 다윗의 자손인데 이 아이를 딸을 급탈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너무 좋아한 나머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하 13장 14절에 암논이 강제로 추행을 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지금 다윗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13장 33절에 이 사건을 접하게 된 다말의 친오빠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유난히 다윗이 모든 자녀들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서 어느 어머니에서 태어났던 자식이었던 그 아내들이 누구였던 상관없이 압살롬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대단히 똑똑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신의 누이 동생을 급탈한 압눈을 살해해버립니다. 다윗 앞에서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자식을 급탈하는 이 자녀한테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반감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원한을 품게 된 이 압살롬은 가장 사랑했고 아꼈던 아들이었는데 백발이 성성한 노인된 이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쫓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평생을 다윗 옆에 충성을 다했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당신들의 신변을 보장할 뿐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귀 영화를 계속 누리려면 내 편에 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전부 가장 믿었던 신하들이 이 압살롬 편으로 다 서버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신하들입니다. 여기서 반란을 일으켜서 사무엘하 15장 30절은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을 갈 때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을 갔냐면 성경은 강조합니다. 맨발로 울면서 떠나갑니다. 누구한테 내쫓겼습니까? 아들한테 내쫓겼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에는 이 압살롬이 계속해서 아버지를 대적을 하는데 어떻게 대적을 하냐면 다윗 아버지가 급하게 피신하다 보니까 맨발로 도망갈 만큼 피신을 사막으로 망명기를 갔는데 미처 함께 가지 못한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들은 궁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나라를 전부 다 이 사람이 점령을 한 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간신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당신 아버지보다 당신 더 훌륭하게 보이려면 당신 아버지 부인들을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겁탈하시오. 이 말을 듣고 이 어리석은 압살롬이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대낮에 천막을 쳐놓고 백성들을 무백성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 부인들을 차례로 겁탈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들한테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런 수많은 고난이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신하가 있습니다. 이 신하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하 16장 5절과 사무엘하 16장 21절 그리고 17장 1절과 2절을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을 보면 시므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의 친척입니다. 사울왕가가 몰락할 때에 망할 때에 이 다윗 때문에 시므이라는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생명의 은인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살려주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얼마나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리면서 아첨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 가장 먼저 뒤에서 돌을 들고 도망가는 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멩이를 집어던지면서 이 저주받은 자야 저주받은 자야 떠나라 떠나라 이렇게 말하면서 돌을 던졌던 자가 시므이란 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믿었던 신하가 배신합니다. 가장 믿었던 신하가 누구냐면 바로
바세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이 사람이 바로 다윗왕 아버지의 부인들을 겁탈하도록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가 뛰어난 계략가였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전략을 이 사람이 다 세우고 다윗은 이 사람이 세우는 그 전략들을 했더니 백전백승했던 이 사람은 머리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반역자,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 편에 서버렸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머리가 좋다 보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저 다윗은 이 땅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저 압살롬 청년과 함께하면 저 사람이 왕권을 잡으면 내 평생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 이 자리는 그대로 내가 누릴 수 있겠다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는 말이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절에 하는 말이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군대를 주십시오. 군사를 주시면 제가 다윗왕을 죽이겠습니다. 잠시 전까지 충성하고 섬겼던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겠다고 말한 자가 아히도벨입니다. 여기 일련의 사건은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부 사람한테 오는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처를 상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극복을 합니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후세에 이 다윗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한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 중요한 말씀합니다. 택함 받았는데 왜 이렇게 자녀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택함 받았는데 부부간에 왜 갈등이 있습니까? 택함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수하게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 원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시편 38편 11절과 41편 9절 말씀을 보면 시편 38편 11절에는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친구들이 크게 따라서요. 내 상처를 멀리하였도다. 내 상처를 멀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의 친척들이 멀리 섰나이다. 친척들조차도 멀어져버렸습니다. 친구들조차도 멀어졌습니다. 상처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한 사람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보듬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하는 말이 시편 41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이 노래 가사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친구들은 나를 대적하나이다. 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친구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 배신당해 본 적 없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경험이 없습니까? 사기를 왜 당합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 믿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꾼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내 가까운 친구 중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시편 40편 17절에 따라하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림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시편 6편 2절에 내가 수척하고 내가 뼈가 떨리오니 따라하세요.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쳐주세요. 수척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완전히 몸이 병으로 인해서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뼈가 떨린다는 말은 일어설 수 있는 기력조차 없습니다.
뼈가 떨려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고난 당했습니까? 부모한테, 형제한테, 장인한테, 부부 사이에 자녀 때문에, 신하 때문에 가장 믿었던 사람, 친구 때문에 배신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질병도, 이 사람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이 무수한 상처를 어떻게 견뎠을까요? 우리는 조그만 상처가 오면 견디질 못합니다. 아파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받든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과 시편 63편 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따르세요. 여호와가. 거기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는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동이란 말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방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나를 아무리 쥐어 흔들고 나를 상처를 줘도, 나는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너무 기대하십니까? 결국 돌아오는 것이 상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평생 사람은 영원히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2절에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성소에서, 오늘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본다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말씀하는 주는 누구십니까? 성경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우리에게 결론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